이야기. 아정그레버티 중남미의 작은 나라 벨리즈로 떠난 제9기 병만족. 아름다운 카리브해의 모습에 경탄하며 첫발을 내딛는데, 나만 물 막는 거예요? 망망 대해를 한없이 달려 생존섬을 찾는 병만족. 어디? 섬이 보인다! 정글의 법칙인 캐리비언 제2화 캐리비언의 악몽. 섬이 보인다! 어디? 섬이 보인다! 어디? 보인다! 보인다 진짜! 저거는 우리가 아까 하늘에서 본 섬인가? 지금 족자 섬이 세 개 보여. 어디 있어요? 빨리! 저 왼쪽 하나, 그 옆에 하나, 그 저 앞에 하나.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작은 섬으로 갈 거야? 큰 섬으로 갈 거야? 큰 섬은 이 섬 안에도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큰 섬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큰 섬이 위험한 거 아니야? 야생동물 많은 거 아니, 위험하고 그걸 떠나서 먹을 게 있어야 돼. 먹을 게 좀 많을 것 같은 곳이 큰 섬이라는 거지. 네. 아까 보니까 저쪽에 모래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모래사장 쪽으로 들어가야죠. 네, 저쪽이 입구예요. 저쪽으로 가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기 입구 쪽에 저 코코넛 나무가 보이죠? 예. 굿. 오, 여기 괜찮다. 여기. 굿. 왠지 느낌이 건조할 것 같습니다. 이걸 멈추니까 네. 햇살이 어떤지 알겠어. 너무 진짜 뜨거워. 어. 아, 우리가 이걸 계속 보고 있었다면, 맡고 있었다면. 그렇죠. 어, 저기 새, 바다의 새. 우와. 오리. 오리야? 오리야? 아니, 펠리칸 같은. 펠리칸? 펠리칸이야. 저 펠리칸이었어. 우와 지금 제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기 저렇게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정박. 물고기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쵸, 형님. 그치.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단 아주 뽀송뽀송한 데를 선택을 했어. 예? 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아늑한데? 아, 그래도 걱정했던 거구나. 여기 아주 소중한 거. 오늘은 이렇게 멀리 가지 말고요, 형. 일단 그 집 먼저. 혹시 밤에 비 올지도 모르니까. 집을 먼저 짓고? 집을 먼저 하고. 집 털어. 집 털어 어떻게 골라? 근데 형님, 저는 딱 한눈에 봤어요. 형님, 여기 아니면 저기. 나무 세 개가 이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그쪽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 저기 야자수 왜 이렇게 낮게 열려있냐? 야, 이거 뭐야, 여기? 야, 나도 코코넛 날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낮게 달려있지? 야, 여기 진짜니까. 야! 코코넛 땄다! 우와! 제 코코넛 땄대요. 잠시만, 나 한번 쳐주겠는데. 야, 이렇게 먹을 거를 진짜 이거 처음 야, 잠깐만. 여긴 네 섬이다. 야, 이거 내 섬이네. 그냥 손만 움직이면 되는. 잠깐만. 야, 그러니까 이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기, 소라가 있다라는 거. 그냥 손만 움직이면 되는. 야, 기가 막히네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분리된 나무가 있어서 떨어질까봐.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야, 형님, 그 버리지 마세요, 형님. 뗄감.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야, 형님, 그 버리지 마세요, 형님. 뗄감. 아주 좋은 거잖아요. 바다가 뭘까요? 이런 게 바다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고요. 바다에 휩쓸려갖고 온 거라고, 해류에. 누가 키크를 뺄라봐. 이거를 저 위에 잡고. 어, 다시 돌려, 다시 반대로. 돌려. 아니. 아,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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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